비닐 장갑부터 봉투까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게 일회용 비닐입니다. 일회용 줄이기 운동이 곳곳에서 이어지지만 편리성 때문일까요? 사용량은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는 연간 270억 개, 55만 2천여 톤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13배의 규모인데요. 하루라도 비닐봉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7월 3일을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번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에는 플라스틱 비닐의 새 활용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 업사이클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재활용 폐기물 처리장 한켠에 거대한 쓰레기산이 보입니다.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입니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거쳐 이곳으로 반입된 비닐들. 재활용할 수 있는 깨끗한 비닐을 먼저 골라낸 뒤 일부는 따로 분리해 고체 연료로 만듭니다. 연료로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된 비닐들은 일반 폐기물로 소각 처리됩니다. 사용 못하는 것들이 한 60% 정도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도 재활용하기가 힘들어서요. 그것들은 다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내 비닐 소비량 연간 55만 2천여 톤. 비닐이 버려지기 전 새로운 활용을 고민하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폐기물로 배출되는 비닐을 활용해서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천 부평구의 업사이클링 기업 업모스트를 찾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모스트는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해서 자원순환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다양한 무늬의 비닐들. 플라스틱 종류 중 하나인 이 비닐들은 수거와 세척, 열압착 과정 등을 거쳐 완전히 새로운 소재로 재탄생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다 종인지 아시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트레이드마크인 독창적인 프린트 무늬는 황 대표가 지난 수년간 연구를 거듭해 개발한 기술력입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부터 지속가능한 소재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황 대표. 지난 2018년 비닐 대란을 경험한 뒤 업사이클 소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군부터 제작했습니다. 패션 자파로 시작을 해서 인테리어 제품으로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좀 인테리어 판재나 해서 좀 많은 플라스틱을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군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황 대표는 올해로 창업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마니아층을 넘어 더 다양한 사람들이 업사이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너무 기후위기, 환경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조금 가볍고 좀 천천히 좀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근본적인 자원 순환을 위한 고민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류 가운데 한 가지 소재만 고집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또 플라스틱의 그런 폐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한 분리수거나 선별장에 들어가더라도 그런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것이 저희가 이제 생산자로서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되는 과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원료들이 섞이면 또 재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단일 재료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폐기됐을 때도 잘 재활용이 될 수 있게끔 했다는 점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이 업사이클의 의미를 잘 살리고 실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인천의 업사이클 기업들. 환경을 위한 가치에 우수한 제품력까지 더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차차 지역경제 김지영입니다.